저희가 네.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정말 단 한 번도 못 나눴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은. 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기분 좋게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네, 방향으로? 네. 시청률 8.5%. 8.5.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주셨네요. 8.5%가 넘는다면 네. 규영 씨와 은우 씨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서라도 그런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과 함께 어떠한 네. 이벤트 같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사전에 논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배우분들의 희망을 듣는 정도로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규영 씨도 원하시는 어떤 희망 시청률과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 시청률을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현우 배우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 그대로 8%를 달성하면 네. 두 분께서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네, 이렇게 좀 시간을 내어서 같이 이제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8%. 그리고 우리 은우 씨 또 들어볼까요? 네, 뭐 저도 저희가 사전에 말을 해봤던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네. 현우 배우님 말 처음 들어서 어쨌든 자형 너무 좋아하니까 그대로 받들어서 저도 8% 한다면 때. 네. 뭐 사실 서원해나 저희 이제 마지막이 되게 아 너무 스포일러구나. 아. 네, 살짝 비껴가면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네. 이제 모든 애견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카페나 반려동물을 동반 입장이 가능한 카페나 그런 데나 아니면 유기견 보호센터나 그런 데에서 뭐 기부나 봉사활동이나를 다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금 사실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음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현우 씨께는 제가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살짝 듭니다. 희망찬 얘기였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시청률 얼마나 기대하시나요? 제가 사실 드라마가 이번에 첫 연출이라서 시청률을 네. 이렇게 잘 감이 없긴 한데 어쨌든 10% 역시 감독님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은 10%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 일단 저희 드라마 제목처럼 좀 사랑스러운 드라마, 너무 사랑스러운 드라마다라는 반응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웹툰 원작이다 보니까 와 싱크로도 너무 잘 맞는다 이런 반응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로코지만 이제 뒷부분은 굉장히 또 사극 부분은 서사도 좀 있고 왜 이런 저주가 있게 됐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도 나오는데 또 가볍지만 또 마냥 가볍지도 않고 되게 되게 슬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각자 캐릭터만의 그런 서사도 같이 보시면 더 서사도 재미있는데 라는 네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규영 씨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정말 재밌게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하루하루 저희 출퇴근길이 좀 피곤하잖아요. 모두가 예, 그런 나날들의 뭔가 활력, 작은 활력이 될 수 있는 주 1회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날 출근이 피곤하지 않게 수요일 밤에 네, 잘 보시고 잘 잠에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우 씨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웹툰 원작이 있다 보니 웹툰은 이제 만화로서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감독님께서도 그리고 배우님들께서도 이런 외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카메라의 이런 장면 구도나 모습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웹툰을 보신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찾아서 만약에 느끼셨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싱크로율이 좋다, 잘 표현이 되었구나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유퀴즈 좋아하는 프로지만은 저희 드라마를 확실히 이제 1, 2부가 이제 오늘 방송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많이 날 것 같고 많이 좋아해 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역시 자신감 보여주셨고요. 차은우 씨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저희 드라마의 주제 그대로 진심으로 좀 촬영을 했으니까 진심으로 밀어붙인다면 뭐 저희 거에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 점점 더 많이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진심을 강조해 주셨고요. 우리 박규영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힐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꼭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수요일 밤에 꼭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현우 씨도 어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유누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사랑스럽게 저희 사랑스럽게 봐주세요. 네.